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쓰기 위크 7 수업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던 화면이죠? 네. 몇몇 학생들은 지금 이 화면을 모를 수 있어요. 한 두 명 정도 되나요? 아직도 스튜던트 워크북을 로그인을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암호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본인들 쪽지 확인을 하시고, 전체 쪽지를 보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 본인 로그인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뭐 저번 주 동영상인가요? 몇 번째 주 동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쪽지 확인하세요. 쪽지를 확인하면 클래스 액세스 코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거 갖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어른인데 20살 넘었는데 해라 말아를 더 이상 얘기를 해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제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네, 이유는 뭐죠? 다음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유닛 1과 유닛 2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유닛 3 들어가는 때잖아요. 그래서 굳이 유닛 3를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유닛 3 과제 따로 하면서 시험 공부까지 한다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 3로 들어가지 않고 유닛 1과 2를 여러분들과 같이 워크북을 풀어보는 상황으로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는 따로 없어요. 그냥 과제 관리란에 들어가서 제출만 해놓으시면 돼요. 과제라고 따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나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빈 과제가 나가니까 껍데기만 있는 과제죠. 껍데기만 있는 과제니까 시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과제 관리란에 가서 과제 제출할 때 그냥 과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첨부 파일 뭐 따로 있을 필요 없어요. 제출만 우선 하세요. 이해했죠? 네. 뭐 못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30위 챌린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30위 챌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들이 운동하기, 책 읽기, 영어 공부하기, 일찍 일어나기, 좋은 식습관 가지기,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쉽고 당연한 거였으면 여지껏 하고 있었겠죠. 그죠? 본인이 알고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도 여지껏 안 했는데 심지어 그게 과제로 나간다면 하겠습니까? 남이 시키는 건데 안 하죠. 공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본인 인생에 좋죠. 근데 합니까? 안 하죠. 네.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30day 챌린지가 여러분들 비디오 본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본인에게 좋은 것을 했어요.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본인이 좋은 걸 했죠. 근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첫 30위 챌린지를 세워서 채우자마자 첫 번째로 성공한 30위 챌린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첫 바다에 홈런을 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챌린지들이 있었고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성공한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에만 혹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성공한 과정만 들어봤지 실패한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유익한 것, 바람직한 것, 보람찬 것만 찾아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될 거였으면 진척이 됐죠.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보람찬 것,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생활 속의 작은 기쁨, 뭐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이게 과제야.
남이 시킨 거야. 남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었는데, 왠지 눈치 보여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행이다. 그나마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핑계라도 대고선 더 해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뭐죠? 만약에 여름방학 때 만화 한 시간씩 보기 라는 과제가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한 시간에 만화를 보면서 너무 기뻤겠죠? 엄마 너 아직도 만화 보니? 그러면 아니야 아직 한 시간 안 됐어. 이거 과제인데 하는 거야. 숙제야 라고 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었겠죠? 그거예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뭐래도 성공할 것인데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 핑계라도 대고 더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하는 거. 그런 걸 원합니다. 영어 공부하기, 운동하기, 요가하기 뭐 좋아요. 그거 그냥 평소에 하세요. 그냥 본인이. 근데 나랑 하는 30일 챌린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공부하기, 운동하기, 뭐 명상하기, 요가하기 다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성공할 것을 원합니다. 성공. 그래서 피드백을 다 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는 게 힘든 것을 결정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자, 이거 돼요?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기준이 건강한 식습관의 기준이 뭐예요? 매일 운동하기의 기준이 뭐죠? 매일 공부하기의 기준은 어디다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30일 챌린지인데 30일 날 기록을 안 했어. 그럼 30일 챌린지가 안 되겠죠. 왜?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록하기 편한 것 중에서 쉽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내 핑계를 대서라서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거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딴 거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책 보는 거 하면 안 되나? 그래요. 책 보는 거 하세요. 근데 매일 한 페이지씩 읽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일을 안 물고 꼭 해내겠어 라고 라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린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뭐 굳이 잘 보여야 하나? 이거 과제인데? 밖에 안 돼요. 그냥 우선 하라니까 좀 해보지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다가 아니면 피곤하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무 일이 바빠서요. 주위 일이 많았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전공 과목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기 아주 빠네요. 몸이 아팠고 가족의 일이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30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어요. 자, 30 챌린지 관해서 엄청 길게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죠. 저번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다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또 굳이 본인이 꾸역꾸역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 채워넣기라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그 계획들을 세워서 꾸역꾸역 이틀 하고 난 다음에 안 해 이런 거 하고 나서 나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겠죠. 교수님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자 올 거잖아요.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매일 실패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죠. 네,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고, 하고 싶었던 거. 매일 웹툰으로 만화 하나씩 보기. 매일 웹소설 읽기. 매일 유튜브 한 개 이상 보기. 내일 재밌는 유튜브 본인, 카카오톡에다가 링크 걸어놓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일 할 수 있는 거, 기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냥 자고 싶어요. 11시 15분이네요. 네, 자고 싶습니다. 하루가 아주 길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컴플레인 하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기 전에 컴플레인 하기.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도 매일매일 엄마랑 통화하기, 아빠랑 통화하기, 할머니랑 통화하기, 여자친구랑 통화하기, 남자친구랑 10분 이상 통화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관계가 아주 아주 최악의 경우로 치달을 겁니다. 왜냐? 왜일까요? 관계가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썩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통화를 하는 그 즐거운 시간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과제를 냈지만 그 과제를 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하지만 젤마 교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남자친구랑 10분씩 통화하는 거 하기. 하는 순간 30일 되기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매일매일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고마운 점 3가지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매일 엄마에게 엄마 고맙다고 하기. 어때요? 이건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 고마운 점을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고마울 게 뭐 있어? 난 얘 여친 정말 고마울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관계를 왜 지속하고 있어야 되지? 그다음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 돼.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난 고마운 게 하나도 없네.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네. 이렇게 비꼬게 돼요. 나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30일 내내 한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긍정의 아이콘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하지 말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제는 여러분도 혼자 하는 과제이고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관계없어야 하며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 아침에 엄마 아빠랑 식사하기. 안 돼요. 매일 엄마 아빠랑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어디 친자집에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아침에 일어날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에 박혔다 그러죠? 인에 박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획 세우는 습관성 계획. 습관성 계획인데 습관성 실패죠? 네. 계획이 된 적이 있어요? 꼽을만 하죠? 손가락에 꼽을만 해요. 그 계획이 된 적이.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월급을 이제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월급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Global and Close Reading, Read the Text and Answer the Question 한번 볼까요? 자,
자, choose the best summary sentence for the text라고 했습니다. 텍스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누르면 나오나요? 네, 쭉 나옵니다. 이걸 summary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답 한번 보죠. choose the best. choose the best summary sentence for the text라고 했어요. 그래서 best sentence, summary text는 positive leaders can have negative effects. 긍정적인 리더들이 negative effect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글이 되네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why great leaders sometimes fail? We all know what makes a great leader. They are confident in their abilities and help others to feel confident in themselves. They love what they do and want to share this feeling with everyone around them. Most of all, they care about their workers and respect their needs. But are these can-do leaders always good for business? A group of scientists in Berlin found that great leaders do not always mean happy workers. In fact, sometimes they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staff. Aizel is a 30-year-old secretary who works for a car factory in Berlin. She says, everyone thinks that our manager is great. He works hard and he really wants the best for the company. He's good with the people. He knows everyone's names and takes time to talk with his workers every day. However, he makes us work long hours and all the employees get really tired. They don't take time off when they are sick and in the end, they are out of work for a long time. 와, 베를린에서 이제 카 컴퍼니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리더가 있는데 너무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시키고 아플 때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곪다가 아픈 게 곪아서 더 오래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만 쉬었으면 될 일을 아주 크게 이제 병이 도져서 오랫동안 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케이스를 봅시다. To fix. 색다른 이름이네요. To fix a 28 years old says person has the same story. I like my boss. He's friendly, funny, and he has done a lot of really good things for the business. He says that he thinks of his workers as being one big happy family. 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네, 회사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회사를 가족처럼 그래요. The problem is that he wants us to stay late every night to get more work finished. He isn't married and he doesn't have children, so his job is his life. He doesn't understand that it isn't like that for everyone. 그래요. 일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죠. 힘든 일입니다. 다음 거 봅시다. Businesswoman Annette says, when leaders ask too much from their workers, it isn't good for anyone. Good managers know when employees are finding it difficult to get work finished and ask other people to help. 그래요. She added, managers need to think about how much they want and need their workers to do. It's possible to run a team of people who work hard and do well. However, this doesn't mean that work should be bad for your health. 자, 일을 잘하는 사람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이 건강해질 만큼 되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Closer를 봅시다. Employees,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 leaders, leader죠. 자, scientist, 과학자입니다. 뭐 이런 단어까지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Positive leader가 굳이 positive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 잘하는 리더가 일을 잘하는 거지 리더로서의 포지티브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Read the text again. Are the sentences true or false or not given? 자, great leaders always have happy workers. False죠?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zir manages a car factory in Germany. False예요. Azir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네. Azir think workers should stay. 이 사람은 뭐죠?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죠? Azir think workers should stay at home and when they are sick.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Read the text again. Complete the sentence with no more than two words from the text. Great leaders help people to feel confident in themselves. Great leaders can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staff. Everyone in other company think their manager is great. Tuki Tufik says his boss has done a lot of good things for the company. And I think, and I say, and I think a good manager knows when employees are finding it difficult to finish their work. 네, 그렇습니다. 자, vocabulary development 봅시다. Find a mistake in this sentence. Two of the sentences are correct. 이라고 했어요. 자, I want to get job with more. Responsibility예요? 뭐예요? Responsibility죠? 네. 이거를 말이 되게 만들려면 뒤에다 뭘 붙여야 되죠? I want to get a job with more responsible responsible 모르겠네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I want to get a job with more respected status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responsibility 아니라 more responsibili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번 He's a good boss and he's very kind. 3번 I think Amir is capable of being a great leader one day. 뭐 맞는 거였고요. 4번 She doesn't like lazy. She doesn't like laziness. She likes determined people. 'Everyone respects him because of his intelligence.'가 되겠죠? People say that calmness is an important quality in a natural leader.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7번. Some qualities don't have much relevance for business leaders. Selfishness is not a good thing in anyone. I am very happy to see you again. In my opinion, she is too arrogant to be a good lead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다네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걱정하고 계십시오. 미리 article, choose the correct option to complete the text라고 그랬습니다. 봅시다. 이거 읽어보고 왠지 여기서 구하는 거 알죠? Natural leader is a new award for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This year's new winner is Yasir Latif, the author of the book My Business Sense and an excerpt on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Marie Lefebvre, the head of the Natural Leader Project says, Yasir Latif is the winner of this year's Natural Leader Award for many reasons. He deserves credit for the things that he achieved as a business person and as a boss. In his book, he talked about his goal of having a happy company where there's no stress. And naturally, we do research on many business leaders, but this year's Yasir Latif is a clear winner.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골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